이번 주 들어 닷새간 진료와 수술 등을 연기하고 줄였던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어제를 끝으로 휴진을 중단했습니다. 오늘 첫 회의를 여는 범의료계 협의체의 움직임에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서울대병원의 결정이 의료계 집단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던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들. 일주일 동안 외래 수술 일정 조절하여서 시간이 좀 나는 동안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의료를 만들 수 있는지 공부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부 논의를 거쳐 닷새 만에 휴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서울의대 산하 4개 병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948명 중 73.6%가 휴진 중단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비대위 측은 서울대병원 특성상 현 상황이 장기화됐을 때 진료를 중단하지 않은 중증 환자에게도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철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국민 건강권에 미치는 위협이 커진다면 다시 적극적인 행동을 결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휴진을 예고한 다른 병원들에도 이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과 다음 달 4일부터 각각 집단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던 세브란스병원과 아산병원 등 대형병원 교수들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구성한 범의료계 협의체,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열지만 참여를 제한받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불참 의사를 굽히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